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날이 좋아 출조 계획 많이 하실 텐데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더 높아져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조하셔서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차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해왕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바다 낚시 지수도 무난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경고 등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대부분 물결이 낮아 가볍게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히려 가거도에서 파도가 약간 일면서 손맛을 볼 수 있겠고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갯바위 낚시 시 시야 확보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서는 물결과 바람이 약간 일겠는데요. 바람을 이용해 캐스팅하신다면 깊은 곳까지 낚싯줄이 닿아 풍부한 조과를 기대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대조기가 시작되면서 돔을 낚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요. 원투 낚시로 준비해보시죠.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아 다른 곳에 비해 기온이 그렇게 높진 않겠습니다. 경북 울진과 포항, 갯바위와 방파제에서는 뱅에돔 조항이 좋아 많은 낚시인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간절곶 등에서 다양한 어종의 입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 해안은 바람의 영향으로 지수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에서는 바람이 강할 때 초속 11m로 캐스팅하기 어려울 수 있겠고요.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조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